아담과 이브가 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 그리고 또 우리도 지식만 있으면, 지식만 우리 내 것이 되면, 우리 인간도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헷가닥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가 이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의존할 필요가 없고 우리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말하는 나무는 사실은 the tree of knowledge,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였으니까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를 선택한 거예요? 분리,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생명을 더 이상 안 받아도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그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그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기도 했지만 그 유지 관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곧 사랑이다. 그냥 만들고 알아서 켜. 내 시킨 대로 해. 그런 존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이 독립할 수도 독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다. 그것은 결국은 그 자유를 허락하실 때에는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각오를 하시고 그런 하나님,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선택의 자유를 안 줬으면 인간은 떠날 수가 없죠. 그러면 아들 예수가 죽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의 뭐예요?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과 3장 초반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 분이다. 모든 선택에 자유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이 대신 죽어 주시면서까지도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겠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유를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담보를 하고서도 자유를 주시는 분. 참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권위의 하나님.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면 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라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거부하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고, 너희가 나를 내가 주는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로 선택을 했을지라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만큼 사랑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이 창세기 3장 초반부까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자유를 오용하는 겁니다. 또는 남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리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 수 있다고 오해하고 독립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지식의 나무에 소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의 의미다. 그냥 하나의 행위로서 하지 말란 거 했다라는 차원에서 죄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다? 사망을 선택했다. 생명을 거부했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려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었는지 다 알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네가 보고 싶구나. 다시 만났으면 좋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숨냐? 보고 싶다. 이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를 느끼고, 숨은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죠?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은 완전히 정직한 말이 아니다. 왜 숨었냐? 왜 하나님이 두려워졌냐? 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신뢰하기를 중지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독립하고 싶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는 말이 진정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대답을 아담이 하지 않고, 이런 대답을 뭐라 그래요? 주저리 주저리라 그래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전혀 그 속에 진실성이 없어. 내가 벗었으므로. 이때까지 벗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아시겠죠? 옷 입고 만난 적 없어. 근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두려워졌는데 왜 두려워졌다고요? 벗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없었으므로. 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자 말자. 눈이 떠졌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 눈이 밝았다는 건 무슨 뜻이다? 옛날에 안 보이던 것이 보였다. 아, 이게 벗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벗은 것은 악이고 입은 것은 뭐예요? 선이다. 이런 사단이 정의하는 새로운 지금까지는 몰랐던 거, 안 보였던 선과 악이 새삼스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선과 악이야. 그렇죠? 그런데 아담은 지금 사단, 그 사고방식이 조건적으로, 사단이 주장하는 대로 조건적으로 변질됐었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두려워졌어요? 두려워진 이유가 뭐예요? 이때까지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그들을 창조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건 느껴본 일이 없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 잠깐 했잖아요. 그 요한일서 4장에 그렇죠?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알면 뭐가 어떻다고요? 예, 네.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렵다는 것이 없다.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완전히 온전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건 없어진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무엇의 사도라 불러? 사랑의 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달은.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들은 다 그 주제가 뭐냐? 사랑. 그리고 생명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글을 보면 사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따라서 생명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랑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제자가 진짜로 생명을 아는 제자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 그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주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이제 암 환자가, 저를 방문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는 말이,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런 치료를 받았는데, 예. 안 나서 다시 재발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암이 나니까 기운도 빠지고 체중도 빠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주저리 주저리 해요. 여러분 다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땐 주저리 주저리 합니다. 이게 내가 암에 왜 걸리게 됐을까에는 그 원인 그 자체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암에 걸린 결과로 나타나는 뭐예요? 증세만 주저리 주저리 합니다. 증세야 나 다 알고 있어. 뭐 뻔할 뻔차지. 이제 그런 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났으니까 이게 벗은 것이 이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어색함을 느꼈고 또 내가 이 벗었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야단치지나 않을까. 이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버린 결과로 나타난 뭐예요? 증세예요, 이게 증세. 증세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낫는데 아무런 도움은 안 돼요. 원인을 제거해야 낫지.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을 때 자꾸 증세만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자식아 먹었으면 먹었다고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이놈아. 왜 그래 주저리 주저리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그랬을 텐데. 이 하나님은 이상구하고는 좀 달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담아, 누가 네가 뭐라 그랬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벗었기 때문에 뭐라고 한 일 한 번도 없는데 네가 벗었다고 하는데 나는 네 보고 벗었다고 한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벗었다고 그렇게 주저리 주절되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누가 네가 벗었다고 뭐 말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경상도 말로 하다면 누가 네 보고 벗었다 카드노. 이거예요. 누가 너보고 벗었겠냐.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아주 정답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보고 벗었다고 뭐라 그런 적 없는데 다 이렇게 그런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하지만 상대방이 뭐예요? 가능하면 상대방 마음이 편안하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뭐예요? 내가 그걸 먹지 말은 건 먹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대화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러면서 네가 좀 이상하구나. 내가 네가 벗었다고 뭐 어떤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이 주절되는 거 보니까 이상해진 걸 보니까 혹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 먹은 거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요. 고백해라. 내가 다 안다고 이 자식아. 그러면 절대로 그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 그럽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인간을 앞에 두고
너 먹었잖아.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그거는 죄야. 나쁜 죄 했잖아. 그걸 정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 예. 네. 정죄하는 하나님이라면,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벌 받아야 싸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본인이 직접 정죄하지 않고 이 아담이 범한 죄를 아담이 스스로 어떻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힌트를 주시는 거야. 그 따먹은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뭐라고 물어요? 혹시, 예, 아, 혹시 그거 따먹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알고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 그 뜻은 뭐예요? 네가 그냥 만풍 놓고 네가 먹었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말하면 어떻겠니?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랑이란 것. 네가 혹 그 나무 열매를 먹은 거냐? 캬! 끝내주지 않아요? 응.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읽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니 보고 벗었다 카더나,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먹지 말란 거 먹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읽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는 분이 아니다. 네. 자.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네가 먹어도 나는 사랑한다고 이런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반응 좀 보세요, 여러분. 반응 좀 보세요. 아담이 말하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아마 저한테 아담이 이랬다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에이, 이 나무 새끼야라. 자식은 가망 없네. 하나님 그만큼 사랑을 표현했다면,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했다면, 제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지는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정한 대답,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책임을 뭐예요? 잘못을 회피하고 그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자한테 전가시키는 걸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여자한테 전가시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줘서 내가 먹었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가 나한테 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준걸 내가 어떻게 거부합니까? 내가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먹은 거라고요. 참 한심하게 변질됐습니다. 그렇죠? 한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냥 저 말을 하지 않고, 이 여자가 준 거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요. 그러면 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고. 이 여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라고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니까 내가 말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 제가 하나님 곁이었으면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 책임을 돌리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속였다는 거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그 말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에요. 뱀이 꿰었으니까, 뱀이 속였으니까, 내가 뱀한테 살짝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대답은 무엇을 지금 회피하고 있나요? 뱀이 꼭 유혹을 해도 그 순간에, 뱀이 나를 유혹하는 순간에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었습니까? 선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 잘못만은 아니고 나의 뭐예요?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죄는 사단에게 우리가 전부 책임을 돌릴 수 없고, 나의 선택이라는 일. 그런데 선택을 슬쩍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사단이 속여서, 뱀이 속여서 내가 속은 겁니다. 그때 제가 이상구가 하나님을 해서 뭐라 할까? 그래도 선택은 네가 했잖아, 이 년아.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른 말을 많이 참으세요. 왜? 바른 말을 확 해버리면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는데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그때 하자.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바른 말을 해주고 싶어도 지금 해봐야 상처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받아입니다. 받아. 우리는 자꾸 이 저주를 받았다. cursed. 영어로는 그 비동형이에요.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자. 저주를 사단이 저주, 이 결과로 사단이 저주를 받았다. 고 성경은 씁니다. 아시겠죠? 받았다는 말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셨다는 말하고는 천지차이의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이거 읽으면 그냥 받아라고 썼는데도 내가 너에게 저주를 주어 이렇게 읽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것이 보이면서 아하,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또 받은 거예요. 왜? 저주라는 것은 사망입니다. 생명의 반대가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때까지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면 좋아.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창조한 인간까지도 어떻게 사망을 선택하도록 했으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할수록 되돌이킬 수가 키기가 뭐예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저주를 스스로 받는 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옵니다. 받아.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자초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너희가 너희들이 받는 재앙을 자초하였느니라. 그런 말인가 봅니다. 자, 이거를 잠깐 한번 그 자초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 고통을 자취함이 아니냐. 나하고 같이 가자. 그런데 네가 떠나버렸으니까 이런 재앙을 자취했잖냐. 그래서 우린 자꾸 하나님이 같이 가자는데도 내가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려서 혼을 내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차.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로 재앙을 내렸다는 말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 관계. 왜 이런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뱀이 흙 먹는 뱀 있어요? 없습니다. 뱀은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렇게 살지. 흙 먹고 사는 뱀 없어요. 근데 종신토록 죽도록 흙 먹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 흙은 이 창세기에서 사망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으면 뭐돼? 흙으로 돌아.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흙은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보고 사단은 이미 뭐를 선택한 존재입니까? 사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생명을 떠나기로,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기로. 그래서 사망을 선택. 그러니까 너의 선택대로 너는 종신토록 끝까지 사망만 먹고 살 것이다. 아, 결국은 뭐예요?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제 이것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과 즉 사단이 이 지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조건적이래야 옳다. 모든 것이 조건적인 것이 옳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줘야 되고, 잘하면 상 줘야 되고,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그건 옳지 않다. 불의하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단의 주장에 우리 인간은 지금 다 속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의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의로운 것이다. 를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요? 그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했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속 갚아, 우리의 빚을 갚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거기엔 조건이 없어. 그래서 뭐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를 깨닫고 그 예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러 오셨습니다. 아시겠죠? 그 탄생시킨 교회가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뭐, 안티옥 교회, 그 초대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 스마나 교회, 초대교회가 많죠, 그죠? 그 소아시아 큰 곳에. 그래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그 선택하신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 자체가 뭐예요? 진정한 첫 번째 교회였어. 교회라는 것은 뭐냐, 무슨 뜻이냐 하면, 분리되어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해 있다가, 유대교회는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종교였어요? 철저히 조건적으로 보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를 받아들이고 유대교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래서 분리돼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나온 자가 모이는 모임을 소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초대교회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요한 마태. 그래서 그게 이제 진정한 초대교회, 진짜 첫 번째 형성된 교회. 그 교회를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여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단한테 뭐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누구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사단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 너의 후손은 사단의 후손이란 것은 사단이 만드는 무리 교회가 있어. 아시겠죠? 그것은 철저히 무엇을 가르치는 교회야? 조건적. 권선징악적, 조건적, 공로주의.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무엇의 대가로? 너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에는 아무 은혜, 무조건적 사랑의 요소가 없어. 아시겠죠? 이제 그런 종교. 그러니까 거짓 종교와 순수한 종교, 교계의 이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고 따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의 후손이 된 거요? 여자의 후손이 된 거요. 예수님이 탄생시킨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 너는 사단 너는 그 여자의 뭐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은 사단의 골통을 빠갤 것이다 이 말이야. 그 머리를 상할 것이란 말은 무슨 말? 머리는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고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 사고 방식.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가르칠지라도 나의 아들 예수의 가르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결국 뭘로 오시는 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거든. 그 여자가 낳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거든.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빠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묵삽을 내겠다는 거죠. 대갈통을.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완전히 틀린 것을 증명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너는 너 사단 너는 기껏 해봐야 그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 뭐냐 하면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초대교회의 복음. 초대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자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들이 온 세상을 댕기기 시작했다고. 그 당시까지는 댕겨서 안 댕겼어요. 그냥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왈가 왈부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온 세계에 전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뭐예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하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 취급 안 해. 너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개 같은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웃기지 마. 이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폭탄 선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자,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이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다. 누구를?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뿐이 뭐요? 아니라 세상이다 이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뭐를 뜻해요? 죄투성이를 세상이라고 그래요. 죄덩어리. 하나님을 모르는 죄덩어리. 하나님은 그 죄 덩어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해도 어떻게 사랑해? 이처럼. 이처럼이 뭐처럼이요? 자, 나중에 보면 나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지금 주셨다고. 그 예수가 지금 이 세상에 와 있고, 지금 예수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 목적이 뭐냐? 이는 저를, 이 독생자를 또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우리 한국말 성경이 좀 한심합니다. 이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건 이건 틀린 번역입니다. 이건 굉장한 오류예요. 번역 오류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좀, 그러니까 아직 이걸 믿는다면 영생을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시는, 멸망치 않도록, 그리고 영생을 주시도록 할 수도 있다. 할 예정이다가 아니고 뭐예요? 하셨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번역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말 성경은 다 이렇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를 찾아보면 안 그래요. 자, 원어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거고, 영어라도 보십시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이 세상을 이처럼 so 사랑하사 He gave 주셨다 누구를? 그의 오직 하나의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whosoever believes in him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should not, 뭐요? perish. 멸망하지 않고, perish는 멸망이거든요. 멸망하지 않고, 뭐요? have everlasting life. everlasting 영생이다. 영생을 어떻게? have 했느니라. have 했느니라가 뭐예요? 가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가질 예정이 아니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상만으로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되어 있어야만 견딜 수 있어. 그렇죠? 알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권 50억짜리에 당첨이 됐어. 근데 돈은 언제 나온다고? 6개월 후에 나와. 근데 지금 너무 쪼달려.
쪼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비가 왕창 나왔어.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나온 거야. 여러분, 이 큰일 났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지만은 앞으로 5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 2천만 원이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러나 5천만 원 나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믿으면 2천만 원 빚 별로 스트레스 안 해요. 자, 4개월만 더 기다려 참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세상에서 받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안 될지 확정 안 됐다는 상황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사심판이건 큰일 날 가르침이야. 구원이 확정 안 됐다는 가르침은 사람 잡는 거요. 제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일을 어떡하냐. 그렇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아, 자, 여러분 보세요. Have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그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영생을 가진 것이다. 네. 우리 오 회장님, 사모님 교회 왔다 갔다 뭐 맨날 교회 얘기하는 거 딱 질색이었어. 에이. 그러나 이제는 아세요? 몰라요? 아시죠? 이 놀라운 하나님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오 영혼이 나를 위해서도 돌아 뭐요? 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로 이미 그것은 확증되어 있다 이래요. 확증되어. 그래서 서울에 계실 때 이제 뭐 한 며칠 만에 돌아가실 줄 알고 가서 이제 캬, 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캬, 열심히. 아, 그러냐.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병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죽는다고 해도 마음 뭐예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놀라운 진실을 제가 속했던 안식일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참, 막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럼 율법 안 지켜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뭐예요? 감동을 못 받아요, 감동을. 와,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너무 고맙잖아.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믿었다는 사실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뜻대로 더 살고 싶고 진심으로 살고 싶고. 응? 힘도 나요 안 나요? 나 같은 놈이 그래서 이때까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내 품성을 고쳐야 되는데 이래 쌓고 있으면 그게 너무나 딱한 거예요. 그거는 시도해도 안 될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무서운 거짓이에요. 무서운 거짓이에요. 그게 그냥, 그건 뭐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지. 뭐 이럴 일이 절대로 안 해요.
따분하게 신학적 논쟁, 뭐, 논쟁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게?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그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기 고향 땅에 주저앉아서 살아갈 수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요? 막 바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댕기게 된다는 예언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보세요.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야,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뭐예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처음에 배우기를. 그 말일까? 이게 말세가 되면 뭐예요? 막, 747 보잉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미국을 막 단번에 뭐요? 뭐 11시간 만에 가고 막 호주까지 막 9시간 만이면 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지식이 다려. 아,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거하고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영적 해석이 아니라 그런 거를 육적 해석이라고. 자, 이제 베드로, 예수님이 셨죠. 가만 앉아 있을 수가 뭐예요? 그래서 막 댕긴다 이거야. 디모데, 뭐, 바쁘게 댕기면서 뭐가 지식이 더하리란 말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뭐예요? 와, 옛날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복음이 뭐예요? 다 막 밝혀지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 더한 거예요. 그 얘기지.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발전상을, 아, 그건 좀 그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니라. 이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뭐요?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발꿈치를 상해 놓으면 댕기기가 좀 불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